한예슬 내가 룸살롱 출신이면 떳떳하게 인정하겠다. 배우 한예슬이 가로 세로 연구소 이하 가세연, 김용호 기자의 말에 재차 반박했다. 한예슬은 2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러뷰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예슬은 이미 자신에 대한 루머를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팬들을 위해 찍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저는 과거 룸살롱에서 일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정말 룸살롱에서 일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를 인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저희 커리어는 떳떳하게 노력해서 얻은 당당한 것이다며 거듭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라는 일부 사람들의 강압적 태도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만으로 상황이 입증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며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없는 일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예슬은 더 피하지 않겠다. 명예롭게 전사하는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싸우겠다. 이 루머 룸살롱 관련은 20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한예슬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무법인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은 중간중간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시는 분들과 응원해주신 팬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일부 팬들이 남긴 응원 댓글 몇 개를 읽었다. 한예슬은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한예슬답게 더 당당하고 솔직하게 열심히 사는 거다.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러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예슬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살 연하 남자친구 류성재를 소개했다. 이후 가세연의 김용호가 한예슬 남자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 다녔으며 서울 대치동 유부녀들과 이혼녀들을 상대로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용호는 버닝썬 사건에서 언급됐던 마약 여배우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며 한예슬이 과거 미국에서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제보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측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